샬롬 허니 일상의 진원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설교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설교를 하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천천히 씻고 준비하고 밥 먹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완전 생얼이에요 지금. 씻으러 갈 거라서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왔어요. 제가 원래 서울 집에 스킬러션이 다 있어가지고 수원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스킨 다 발랐고요. 이 크림도 크림만 발라줘요. 일단은 이렇게 크림만.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유롭게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기만 좀 잡아줄게요. 그냥. 오늘 이따 전할 말씀은 느헤미야 1장이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옷 입고 올게요. 교복 같기도 하나. 고등학생 같네요. 죄송합니다. 준비는 다 했으니까 그러면 밥 좀 먹어볼까요? 집에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삼겹살을 꺼냈어요. 왜냐면 하는 게 이렇게 세 개를 먹을 거거든요. 맛있겠죠? 되게 클리어. 이제 4시에 출발할 거거든요. 20분 동안 시간 좀 보내다가 이따가 킬게요. 4시입니다 나왔는데 아직 해가 안 떴네요. 해가 좀 떴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근데 또 카메라랑 걸으니까 심심하지 않네. 괜히 누구랑 같이 있는 것 같고 든든하네요. 벌써 4시 38분이네요. 저희 교회 거의 다 와갑니다. 저는 이상하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악한 감정은 내 마음속에 드는 악한 감정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자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만큼 그럴 때 어머니는 항상 의식적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마귀가 나의 연약함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제가 이 감정을 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저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그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설교 끝나고 교회에서 조금 더 할 일이 있어서 핸드폰 충전도 하면서 교회 할 일도 좀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카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안 갖고 와서 집 가는 길도 걸었어요. 얼른 집 가서 자야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내일도 아마 카메라를 켤 거니까 또 만나요. 안녕. 샬롬.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우선 저는 시간 없으니까 씻고 올게요.
머리를 넘길까? 살짝 가를까? 어제 내렸으니까 오늘 또 살짝 갈라볼까? 내릴까? 힘든데 넘길게요. 이번 주는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밥을 잘 안 챙겨 먹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한 끼씩밖에 못 먹었네요. 빨리 밥 먹어야지. 준비 끝. 밥 먹으러 갑니다. 말이 아닙니다. 계란을 하이네. 원래 이렇게 해요, 저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아시죠? 일부러. 씹은 게 아무래도 계란 껍질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바삭바삭하네 했는데. 계란 껍질 몸에 좋지 않나요? 오늘도 역시 깜깜합니다. 저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가면서 저는 또 설교지 몇 번 읽어볼 거니까 교회 좀 도착할 때 또 얼굴 들이밀어 볼게요. 이제 한 4분의 3 와가네요, 오늘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혹시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갖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영상을 찍잖아요. 그 말씀들이 듣고 싶은 분들이 혹시 많이 계시다 하면은 그 영상들 혹시 따로 올릴까 하는 작은 생각이 드는데 있으시면은 혹시 댓글로 달아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아 이게 다이어트 꼭 성공해내야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말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의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씩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갈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원래 같았으면 집에 가는데 오늘은 집에 안 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준비랑 또 내일 새벽 예배 설교도 좀 준비를 하려고 교회에 좀 남아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는 다 마쳤고요. 내일 또 카메라를 켤 것 같네요. 그러면은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샬롬. 너무 피곤하네요. 이제 3시 35분이어서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씻고 올게요. 오늘 또 기름만 잡아줄게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준비 끝.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오늘의 아침. 빨리 나갈게요. 아, 나오자마자 거미줄에 얼굴이 다 걸려가지고 아휴, 아, 힘 빠지네요. 얼른 교회로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4분의 3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따라 거미줄이 많아가지고 고생고생하면서 왔어요. 얼른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길게요. 안녕. 대제사장 엘리야 시대 손자 요나나의 아들 하나가 호론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정말 또다시 넘어지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집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권사님께서 집까지 차량 운행을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왔어요. 이제 오늘 집 들어가서 이제 또 다음날 말씀 준비하고 또 주일 말씀도 준비하고 오늘은 또 할 일이 많네요.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샬롬. 오늘 마지막 새벽 밝았네요. 3시 반이에요. 씻고 올게요. 이때서 갈랐는데 내린 머리 할게요. 오늘도 준비 끝. 밥 먹으러 갈게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레스토랑 다 왔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뭐 파전 먹지 뭐네. 다 먹었어요. 알린 괴로 다 씻는데 출발도 하겠습니다. 나가서 쉴게요. 오늘도 깜깜합니다. 오늘도 이 어둠을 뚫고 열심히 괴로 가볼게요. 다 도착했습니다. 6층. 아름답고 귀한 말씀
제가 읽어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는 너무 그 시기가 지나버렸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에게 무슨 꿈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꿈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갈망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새벽 예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간 종강하자마자 일주일간 새벽 예배를 맡게 되어서 사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좀 많이 앞섰었는데, 또 이렇게 일주일간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되게 저에게도 은혜가 많이 되고 되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아마 버스가 있다면 버스 타고 집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